네, 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A Sink Await입니다. 근데 A Sink Await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쉽고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A Sink Await는 이건 그냥 프레미스예요. A Sink and Await is just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텍스 슈가로 표현합니다. 슈가 of a promise. 그래서 async와 await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뭘 다른지 보면은 async는 makes convert라고 그럴까요? transform이라고 할까요? transforms a normal function into a promise. normal function을 promise로 바꿔주는 게 async입니다. 그리고 await는 그냥 뒤오는 것이 promise라는 걸 표시해요. denotes is 보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denotes 그냥 promise, a promise.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promise입니다. 지금 function 하나 있죠? get and promise라는 펑션이 있고 이런 펑션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라미스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들의 내용들이다. 그런데 프라미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펑션을 좀 이따가 프라미스로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용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프라미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펑션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건 뭐 쉽게 자바스크립트 기초만 공부를 했어도 알 수 있죠. 이렇게 놓을 거라는 거. 그죠? 근데 이걸 프라미스로 바꿔주는 거. 이 펑션을 프라미스로 바꿔주는 게 어싱크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프라미스가 된 거예요. 프라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또 재미있게 한번 해볼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걸 또 바꿔줘야 돼요. 이걸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이 console.log가 동사고 어떻게 됐나요? console.log가 동사고 v 이걸 console.log 그리고 보충어가 function ten promise라고 하는 이게 보충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settle이 되면은 순서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보충어가 되죠. 기억나시나요? settle 이번 특집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가져오면 V가 얘가 되고 V 이퀄 그리고 보충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세들세들입니다. 세들세들 이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적어두면 될 게 아니라 이것을 펑션 폼으로 좀 바꿔서의 동작을 제대로 해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받아서 console.log 아규먼트를 내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동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ten promise is not a function 돼 있네요. 그렇죠. 또 하나를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뭘 더 해줘야 되나요? promise니까 ten으로 받아야 돼요. 데이터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before promise then after ten 나왔죠. 그죠? 이게 어싱크입니다. 어싱크는 그냥 normal function을 promise로 바꿔주는 게 어싱크예요. 그죠? 그럼 await는 뭘까요? await 일단 이 부분은 좀 주석으로 쳐내놓고 await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ontrol flow 돼 있습니다. async function main이 있어요. 그리고 await는 뒤에 있는 것이 promise다는 거. 그렇죠? 뒤에 오는 것이 promise라는 걸 표시하는 denote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async 자체는 이 전체 펑션을 뭐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전체를 promise 만들어주는 거고 await는 자기 뒤에 있는 것이 promise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new promise function settle 그래서 settle을 세 가지 제약을 세 가지 guarantee 혹은 제약을 부과한 새로운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promise였죠.
그죠? 그러한 형태의 펑션이 뒤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await라는 거죠. await는 이 전체 펑션을 그러한 형태의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걸 저장하게 되면 before await 나왔습니다. 그리고 10 console.log 10 나와 있어요. 그리고 after await 있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 프라미스와 달리 async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sync가 하는 역할은 여기 있는 이 프라미스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약하는 거예요. async. 자, 그럼 async도 역할이 있죠. async makes normal function to a promise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또 async는 async guarantees guarantees any promise in its block its block shall be executed executed before any line below it. 무슨 말이냐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async라고 하는 것은 async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console.log 10 돼 있잖아요. 10 있고 각각의 라인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async입니다. 이게 그걸 보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하지 않으면 얘가 나오고 다음에 얘가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게 async예요. 순서대로 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normal function을 promise로 바꿔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normal function이 promise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console.log으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console.log before main 있고 다음에 또 console.log에서 after main 됐습니다. 그러면은 출력되는 순서 지금 요 세 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또 두 개가 더 출력될 거 아니에요? 그 순서가 어떨 것 같아요? 실행시키기 전에 한번 곰곰이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before main 맞죠? before main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왔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메인에 들어가서 before await가 들어갔어요. before await 나왔고 그죠? 메인으로 쳤습니까? 그리고 after main이 나왔어요. after main 나오고 다음에 10이 나오고 after await 나왔습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async와 await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async, await도 프라미스의 기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약간 좀 깨름직한 부분,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